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신문할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본 재판의 새로운 피고인입니다. 피고인은 본 사건의 숨겨진 당사자이며 모든 것을 밝힐 생각으로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. 피고인이 신문을 마칠 때까지 어떤 발언이나 행동 없이 조용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한지훈 변호인. 피고인석에 앉아주세요. 준호. 고소야, 너 뭐하는 거야? 한준이 왜? 한지훈 변호인,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이소호 군이 사망하던 날 밤,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? 전국구 옥상에서 소호와 함께 있었습니다. 피고인의 혐의는요? 이소호, 살인입니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